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저도 뒤에서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현악 4중주단인 콰르텟 X의 바이올리니스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음악계의 괴물 조윤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재는 아니고요. 마스터시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학부 전공을 연극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이제 예능인이죠. 아, 어쩐지 그 액션에서 뭔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양한 그 장르의 예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 치명적인 장르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치명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생전 음악을 안 듣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모차르트를 듣는 거죠. 네.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또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 군가를 외치면 완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증폭되는. 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저격하고 정말 사람들의 감성을 쥐어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장르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생님을 찾아뵌 이유가 음악을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을 보면 그냥 뭐 노래 따라 부르고 뭔가 예를 들면 뭐 악성 베토벤이다. 저는 옛날에 악성 그래서 무슨 나쁜 뜻이잖아요. 악성.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아, 악성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죠. 네. 그리고 그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 바흐. 네. 이 사람이 왜 아버지인지. 또 음악의 어머니. 어머니도 있어요. 그죠? 할머니는 없나? 장모, 음악의 장모님. 모르고 들으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역사도 그렇듯이. 근데 그 배경을 알고 이 곡을 만들 때까지 그 키노래락을 그 가슴에 담은 뒤에 그 노래를 들으면 10배 이상 잘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뵈야 되나 막 제가 찾다가 정말 일생을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신 선생님을 뵙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고 클래식 연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럼 이왕 좀 체계를 잡아보자. 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전달하기 힘들고 아. 객석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어렵게 듣고 이걸 좀 연구를 하다 보니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 같습니다. 네. 거기에 충실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그 강연 영상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네네. 설민석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말을 연주하듯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직업병인가 봐요. 이런 거 말을 연주한다. 저는 음악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네. 제가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곡도 몇 곡 좀 쓰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제가 몇 곡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앞에 계시는 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 정말 보통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정말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절 믿으셔도 돼요. 음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음악 정말 좋은 음악이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곡을 멜론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뭐 저작권 협회인가? 인세가 월 3,000씩. 아. 3,000원입니다. 네. 선생님이 첫 번째로 들려주실 그 음악가는 누구인가요? 아까 그 음악의 아버지 잠깐 말씀. 아버지. 바흐의 제목은 G선상의 아리아. 여기서 G가 혹시 솔 아닌가요? 솔? 맞습니다. 그 얘기가 좀 재밌어요. 왜 하필이면 이걸 솔, 그 다음에 선상의 아리아라고 했을까? 아리아는요, 요즘에는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들을 보통 아리아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느리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아리아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발라드네, 발라드. 그렇죠. 약간 발라드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발라드도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 예, 알겠습니다. 네. 음악 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느낌은? 네네. 격조 있고요. 네네. 우아하고요. 네. 약간의 슬픔이 느껴져요. 네.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의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애에 관련되어 있는 곡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딱 그 당시에 어떤 여자하고 사랑을 실패했을 때 음악을 쓰는 것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곡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상징하고 쓴 건 아닙니다.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지선상의 아리아. 바흐의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음악은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왜?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정도는 들어야 해 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건 꼭 들어야 합니다. 네. 결혼식장 가면 결혼하기 전에 그 하객들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축의금 낼 때 네네. 그때 나오는 음악이 이 음악 아닌가요? 많이들 그때 연주하시죠. 돈을 내는 거는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악에서는 선생님, 제 스타일이세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아요. 말씀 듣고 들으니까 10번 더 잘 들리는 것 같고요. 바이올린은 원래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음을 내는 악기지만 그 바이올린 4줄 중에서 가장 낮은 줄만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좀 무겁고 중후하게 느껴지죠. 그 마지막 줄의 이름이 G선입니다. 이 G선에서만 연주하는 아리아다라고 해서 G선상의 아리아예요. G선상의 아리아. 근데 이거는 원곡이 아니에요. 원곡은 원래 그냥 편하게 높은 음역에서 연주하는 곡이에요. 네. 원곡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로요? 네. 거기다가 원곡에는 아리아라고 안 써 있어요. 에이르라고 써 있습니다. 아리아는 이탈리아식이고요. 그 이탈리아식을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에이르라고 썼었습니다. 그게 영어로 보면 에어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리아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G선상에 에이르 하지 않고 G선상에 아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중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이걸 좀 중후하게 연주해 보겠다고 G선에서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을 했는데 그 편곡된 버전이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 우리는 원곡보다 그 편곡된 G선상의 아리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티켓 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해석을 하면은 낮은 음역대로 부르는 연주하는 발라드 뭐 이런 의미를. 그렇죠. 시는 윤동주 시인이 쓰지만 해석은 다양하게 하듯이 네. 저 지선상의 아리아를 부르면서 누구는 사랑하는 연인을 꿈꾸고 또 누구는 어머니의 따스한 마음을 그렇죠. 모두가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라고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걸 느끼라고 하면 작곡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세뇌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클래식에 정답은 없는 거군요. 정답은 없죠. 그래서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주를 하는 사람도 다 다르게 연주합니다. 그래요?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게. 그래서 뭐 명연주를 들어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연주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어떤 다양하게 연주하는 폭이 좀 다르긴 해요. 즉흥 연주, 재즈 즉흥 연주는 정말 말 그대로 즉흥. 정말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음악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전의 어떤 작곡가의 의도가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한 후에 그 다음엔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연주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제가 역사에 해석 붙이는 거 전문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조금 이게 좀 약간 나간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워낙 이제 우리 학생이나 네. 학부 형님들을 좀 대신하니까 네. 저도 아기가 지금 7살이거든요. 네. 바이올린을 지금 좀 가르칠까 생각을 하는데 네.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턱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여기 디스크 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정말로 자세가 좋습니다. 정말로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연주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배우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네. 말씀 듣고 들으니까 10번 더 잘 들리는 것 같고요. 네네. 전에는 귀로 음악을 들었다면 지금 마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계속 지금 막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또 준비한 음악이 있으시죠? 다음 음악 한번 들어보죠. 네.